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번 갑돌이 조쌤입니다. 네, 오늘은 휴대폰 화면을 녹화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화면 녹화 방법입니다. 네, 휴대폰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여기는 화면 녹화가 있죠? 요걸 누르시면 됩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요 설정 안함이 있고 미디어가 있고 미디어 및요 마이크가 있죠. 이거는 저기 미디어 소리하고 마이크가 안 된다는 거고, 요건 미디어만 되고, 그건 미디어하고 마이크가 다 된다는 거예요. 녹화 시작 누르면 3, 2, 1 녹화 시작하죠. 자, 이제부터 녹화가 되는 겁니다. 위에 보이죠? 반은 제가 밑으로 내려놨는데요. 여기에 보면 요거 클릭하게 되면 요렇게 표시를 할수 있어요. 설명하는 데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건 닫고요. 그 다음에 요 사진을 누르게 되면 사람 모양, 제 모습이 보이고 있죠? 요 화면에 제 얼굴 표시해서 할수 있는 방법에 그 요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일반 유튜브 검색을 해서 그것도 녹화할 수 있게 이렇게 녹화가 네, 되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1번 거 갑돌이 외국인과 대화할 때 좋습니다. 통역하기 이렇게 네, 틀어봐서 이것도 이게 오늘은 녹화가 되죠. 외국인과 이것도 녹화된 겁니다. 대화를 할때 통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녹화 끝났고 그다음에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한 것도 다 녹화하는 게 여기 다 보여요. 그러니까 강의하실 때 이걸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필요한 거다할수 있어요. 유튜브 스튜디오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항목을 하면 화면 그대로 이렇게 깨끗하죠?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또 애드센스도 제가 검색을 좀 해봤어요. 이렇게 검색을 하면 자기 화면에 이렇게 나오게 돼 있고 그거를 설명을 하는 그래서 화면 녹화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한테 화면 녹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제 영상 참조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번 갑돌이었습니다.